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시작은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의 혜림입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천선에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장중 4,999까지 찍었고요. 어제 하락을 나타낸 엔비디아는 다시 하루 만에 급반등을 나타냈고 나스닥 지수에 오늘 두드러진 상승도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훈풍으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준 의원들의 이제 발언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고 파월 의장과 결을 비슷하게 하는 등 이변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뉴욕 증시 마감부터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라이브 시작할게요.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대 지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S&P 500이 5,000포인트에 근접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를 봤더니 기업 실적에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기업들의 70%가 기대치를 초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63% 정도가 이제 기대치를 초과하는데 그것보다도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 자체도 한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강력한 실적이 대형 기술주들에 국한된다라는 어떤 불안감도 있긴 했는데 막상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니까 다른 산업으로도 많이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관계자도 계속 이제 아마 그 파월 의장하고 같은 결로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제 지난밤에도 수장 콜린스 이제 보스턴 연준 총재가 있습니다. 의결권은 없어요. 그런데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정말 강력하게 찬물을 끼얹어버렸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금리 인하는 올해 말이나 돼야 된다. 더 많은 증거로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성이 약간 생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경제지표 쪽으로는 30년 만기 모기지 이자율이 소폭 증가하면서 6.8% 기록을 했습니다. 수출입 규모는 전반적으로 조금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 수준도 같이 소폭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 중고차 판매 가격이 연간 기준으로 -9%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에 좀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가 550만 배럴로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 재고가 300만 배럴 이상 감소했고 쿠싱 지역에 이제 크루드 오일 재고도 소폭 감소하면서 유가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업별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자동차 제조사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 실적 예상치를 쉽게 넘어서는 그런 좋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2%대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 전기차 쪽에서 굉장히 손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라는 이 은행 쪽 회사들, 지금 은행 쪽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매출 부진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3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됐습니다. 게임 회사인 로블록 스 같은 경우에는 순예약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서 11억 3천만 달러 기록했던 소식에 10%대 상승을 보였고 치폴레 레스토랑 기업인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치폴레 같은 경우에 임의 소비재 업종이 지난밤에 좀 상승이 좋았는데 치폴레가 레스토랑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쪽에서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가 팔로알토 같은 기업들이 어떤 기대치,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더 강화시키면서 6% 내외의 상승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나옵니다. 중반에 소비자 물가 CPI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데 소폭 개선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단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노코필립스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펩시 이런 회사들이 있고 다음 주 화요일로 들어가면은
코카콜라와 샤퍼파이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 모두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주목해서 좀 잘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하고 옥시덴탈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부동산 쪽에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파월 의장이 지난 주말에 이제 6minute 인터뷰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파월 의장은 관리가 가능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지금 투자자들이 느끼는 거는 금리나 기대감이 3월 달에서 5월 달로 지연이 됐죠.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이 연말이나 돼야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더 확산되는 겁니다. 금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방은행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이제 뉴욕 커뮤니티 뱅크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가 신용 등급 자체를 정크 수준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했고 지난주 동안 한 주 동안 해가지고 한 60%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손실이 한 2억 5천만 달러 났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2024년도에도 더 큰 손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해가지고 주주들이 뉴욕 법원에다가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하고 CEO, CFO까지 함께 다 이렇게 피고로 지정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상당히 이 부동산 쪽 그리고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과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역 지방 은행들의 어떤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이 주식 시장에서 다음 주에는 좀 더 논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5천선 근접, 그것만으로도 지금 투자자들은 좀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 약 70%가량이 월스트리트 기대치를 상회하는 것도 좀 고무적이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그래도 좀 잔잔하게 뉴욕 증시의 상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업종별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서 정보 기술 업종이 물론 선두로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임의 소비재 업종이 말씀드렸던 칩펄레 같은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정보 기술 업종은 지난 한 달 동안 10% 이상 12%대에 상승하면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정보 기술 업종 쪽을 좀 볼 겁니다. 정보 기술 업종 중은 반도체라든가 통신 장비 해가지고 한 6개 산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볼 게 사이버 보안 업체들 볼 텐데 사이버 보안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밤에 사이버 보안 회사 포티넷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4분기 결과가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상승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 한 18.6% 정도 앞서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나 어떤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성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클라우드 스트라이크하고 팔로알토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팔로알토가 2월 20일 날 있고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3월 5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보면은 지금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는 한 성장이 한 24% 정도 나올 것이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75%나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기대치를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밤에 6% 내외 강세로 보였는데 실제로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상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11년 동안 17배가 올랐습니다. 시장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더 많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클라우드 시장과 인공지능 시장 성장할수록 사이드 쪽에서 더 성장하는 산업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측면에서는 지난밤에 이제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마이크로 클라우드 홀로그램이라는 이 회사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6배 이상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격 제한폭이 없다 보니까 하룻밤에 6배가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통신산업협회에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 마이크로 클라우드 홀로그램이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는 이걸 가지고 중국 시장으로도 진출을 해 있고요. 굉장히 어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그 전반적인 이제 미디어 전자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는 이런 회사로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통신 서비스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통신 서비스 쪽에는 말 그대로 M7 그 대기업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과의 어떤 매출 확대 아니면은 인수 합병의 기대감을 굉장히 높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이 회사가 지금 상승한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해에 인공지능 시장이 처음 테마를 형성할 때 그때 당시에 C3AI라든가 아니면 어펌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몇 배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시장이 여러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올해 2024년도에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테마로 급등주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분들도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스냅이 또 반대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스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도 상장 이후에 최악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6분기 연속해서 성장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5% 매출이 4분기에 한 5% 정도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그 핑계를 뭐라고 댔냐면은 중동 쪽 전쟁 때문에 매출이 안 좋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비웃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왜냐면은 메타라든가 아마존닷컴이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이렇게 광고 매출 쪽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두 자릿수의 어떤 성장을 다 보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스냅이 한 자릿수 5%밖에 성장을 못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스냅 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출현되는 분위기고 버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표가를 갖다가 15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이제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 17달러 수준에서 있다가 11달러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버클레이 전문가들은 저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표현을 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서로 좀 엇갈리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스냅이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고 가이던스도 좀 좋지 못하면서 급락을 나타냈고 마이크로 클라우드 홀로그램이 급등입니다. 이제 AI 산업 확장세에 좀 아무래도 시장이 좀 중점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